자, 일단 9월 아, 네, 후. 네 줍니다. 예, 여기는 어, 옥저버가 예, 떨어진 걸 봤기 때문에. 자, 아, 드라마 이거 완전히 9위로 들어가는데요. 예. 소년원 봤습니다. 확장도 한 박자 늦고. 네. 어, 이러면서 이러면서 진영무는 지금 싸울 생각. 아, 이거 괜찮은데요. 다크 템플러를 진러들이 계속 쫓아다니고 있고. 예. 아, 예, 그렇죠. 이 다크가 살아서 한 번 더 그 변수를, 그러니까 교전 때 미드라이크를 조금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들고 그런다면은 이쪽 게이트웨이 숫자가 압도적으로 지금 많아서 아, 다크 템플러. 야, 이것도 지금 어, 그러니까 아, 허영무 선수는 좀 수비적으로 운영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에 굳이 나가 있지 말고. 어, 썹니다. 자, 썰어요. 옥저버가 있어요. 네, 옥저버. 예, 옥저버가 미네랄, 아, 저 아, 넥서스, 넥서스 꼭대기에서. 예, 예, 예. 넥서스 위쪽에 있네요. 아, 여기, 아, 여기 프로모. 예. 여기서 프로모 예, 여기. 예. 여기는. 여기도 지금 옥저버가 있어요. 넥서스 위에 옥저버가 항상 있습니다. 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안 보이기 때문에. 예. 노린 것 같은데. 어쨌든. 아, 이게 근데 문제는 이거네. 후반 하이 템플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이 템플러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스피드업이 조금 늦게 되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스피드업이 됐으면은 템플러 지금 예. 이렇게 쓸 게 아닌데요. 질러, 맨 땅에 질러 머리 위에 하나 쓸 게 아니었는데요. 야, 이게 이 하이 템플러 스톰 두 방으로 밀어내질 못했거든요. 상당히 많은 양이 살아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세신을 이어받았다는 얘기 아십니까? 그렇죠. 또 하이 템플러를 아, 저 지금 되게 아끼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스톰을 보십니다. 악상을 경기하고 있는 악상을 경기하고 있는 걸리고 건물 잘 끼고 싸우고 있습니다. 허용 선수가 네. 진짜 예, 점수를 잘하고 있는데 1차 예. 여기서 잘 막아내면 주초가 막아내면은 허용 선수가 대리받은 쪽에 예. 허용 선수가 템플러에게 먼저 타지 않았습니까? 야, 이거 경기 훨씬 많았는데 아까 1세트에서 교전 여기 가는데 경기 훨씬 많았는데 그래도 상대 스톰이 두 번이나 실수했었는데 막아냈어요. 예. 그리고 그 아까 들어갔었던 질럿들이 걸어다녔다라는 것이 예. 되게 아쉬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뛰어다니는 수준이었다면 하이템플러스 스톰 두 번이 예, 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때 드라군 쪽으로 쭉 붙이면서 뒤에 있던 드라군도 상대방의 그 질럿을 도망다니는 드라군을 점사해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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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안된 것도 진짜 컸고 허영우 선수가 그 넥서스 파일럿 이 뒤쪽에서 드라군을 딱 자리 잡고 후속 변경 기다리면서 싸웠었던 그 전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예. 자, 스피드업 돼 있는 상태 허영무 예. 선수의 병력들. 김구현 예. 선수는 이제 템플러를 보유했는데 예. 예. 다수 4 정도 현재 바로 해야죠. 바로 아직도 스피드업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템플러 숫자가 많기 때문에 허영무 선수도 지금은 달려들 때가 아니라는 건 알 겁니다. 확장은 확실히 예. 김구현 선수가 빨랐어요. 근데 네. 방금 전 저출을 허영무 선수가 되게 잘한 것도 있고 어쨌든 이쪽 테크트리 그 템플러가 먼저 나와서 대기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허영무 선수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한번 전투는 봐야 되겠지만 허영무 선수가 뭐 상황이 나쁜 게 아닙니다. 아직도 네. 스피드업이 안 되네요. 아, 이거 실수였던 것 같은데요. 네, 스피드업 눌러놓고 그 다음에 지금 센터 쪽에 조금 센터에 2층에 올라가 있는 것도 김구현 선수도 자신의 2층에 잘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것을 바탕으로 셔틀 견제, 셔틀 템플러 드랍 이런 거 한번 들어가면은 지금 상대방도 물량이 센터 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효과 볼 수 있거든요. 김구현 선수가 발업을 눌렀다고 생각을 했는데 발업이 완료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자원 됐다고 생각하고 단축키 누르고 넘겼는데 예, 안 눌러진 거. 여전히. 예. 예. 자, 그럼 지금 교전이 벌어진다면 불리하죠.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질러 낙한. 예. 진짜 잘 뿜어내네요. 풀포지까지 예. 건설하고 있었던 김구현 선수였고요. 예. 아, 이제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되자마자 바로 움직이기 시작한 김구현 선수. 교전 시, 아까 그 미데라 시리도 교전 시에 알아챘던 것 같아요. 예, 그 이후에 그래서 또 교전 끝나고 나서 바로 스피드업 눌렀던 것 같은데. 누워. 자. 대규모 전투에서 예. 누가 더 집중력 있느냐. 이쪽 업그레이드가 앞서는 것 같아서 틀려요. 셔틀 나왔죠, 예. 셔틀. 자, 센터 쪽에서 긴장감 유지하면서 하이 템플러를 먼저 보유했고, 마나도 꽉꽉 채운 쪽이 지금 김구현 선수라서. 그럼 셔틀 한대 가죠? 예, 두 대 가죠? 질러 한번 여기 신경쓰게 하고. 자, 하늘을 나가서 빠르도록 셔틀 나가서 역시 셔틀. 셔틀 처리! 자, 톤! 아, 다. 예, 잘 됐습니다, 이거는. 아, 굉장히. 아, 차라리 질럿을 조금 나중에 던지더라고.
셔츠. 다시 오는. 오늘... 예. 여기 지금 내려서 아래쪽으로 보면서 때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캐논이. 예. 아직까지는. 아, 부대표. 예. 양 선수 뭐 확장 타이밍도 그렇고 전술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팽팽합니다. 예. 공이라고 따라왔고요. 따라왔고. 예. 서영무 선수가 일단 다크 이후에 템플러를 먼저 보유했고 스톰 활용을 먼저 했었는데 김구현 선수가 잠깐 쉬었다가 템플러를 다수를 따닥 찍어낸 이런 체력이었기 때문에 템플러 활용도 지금 상황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되네요. 네. 자 이제 이번 경기도 중장 기전으로 서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진짜 한타 싸움이거든요. 반땅 먹고 한타 싸움이라서 선수들 자체도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는 없죠. 이런 와중에 결국 이런 상황에 균형을 깰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견제, 셔틀 견제입니다. 견제. 서로 주고받는 보고 셔틀 견제. 보고 있어요. 빨간 점 나타났다. 여기는 빨간 점 그냥 내려서 프로브. 자 내려서 바람은 빨랐습니다만은 예.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너무 쉽. 네. 그렇게 뭐 대박을 쳤다고 생각되진 않네요. 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주고받는데요. 먼저 치면 다 내려놓고 안쪽으로 쭉 들어갑니다. 프로브 대. 안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와. 오시오. 다크. 이다크. 야, 예. 구미적, 구미적. 네. 아, 대응자요. 굉장히 좋네요. 네. 양 선수 모두. 자, 그러면 세트 넘어갑니다. 예, 그렇죠. 예. 주력 병력 싸움 걸었어요. 자, 스톰 활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스톰 활용으로 상대 템플러를 먼저 잡아버리는 이런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스톰 이번에도 좀 허영무도 들었어요. 기본도 들고 쓰는 것 같아요. 허영무가 스톰은 진짜 잘했네요. 예. 써요 스톱을. 스톱을 너무 잘했습니다. 병력 차이가 너무 납니다. 이러면 이랬거든요. 이 확장이지 12시와 6시를 야. 서로 양분하는 전투에서 허영무 선수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죠. 예, 맨 첫 스톰. 그러니까 자신의 미드레벌티 지역에서 활용했었던 예. 스톰은 좀 아쉬웠었는데 지금은 진짜 대박을 쳤습니다. 상대 템플러를 예. 바로 잡아버리는 이런 스톰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아주 넓게 퍼지면서 예. 데미지를 많이 입혔거든요. 예. 네, 허영무는 후속병력 합류시키면서 네, 이 경기 주도권을 잡고 12시, 6시 중립화장을 계속 체크하는 식으로 가면 아, 감정이 예. 밀리고 있는데요. 예. 김구현 선수도 힘하면 전혀 밀리지 않던. 아, 끝까지 적혀있다. 예. 근데, 스톱을 또! 자, 조합의 허영무, 견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대규모의 물량을 쏟아내면서 조합을 할 줄 안다라는 거, 이거는 종족을 불문하고 허영무 선수가 자랑하는 예, 그런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예, 허영무 선수가 스톱덕이네, 스톱덕! 그렇죠, 예, 뭐. 아, 이거는. 마가더 확장이 파괴된 상황이고 예. 12시 6시는 사이좋게 양분했고 허영무 선수가 확실하게 잡네요. 예, 전투에서는 확실히 뭐 물량 면에서는 물론 김구현 선수도 뒤지진 않지만 조합 그리고 사이닉 스톰의 사정거리 그러니까 스톰 레인지라고 불리는 그렇죠. 예, 상대방을 조금 더 멀리 보고 그 상대방의 병력이 어디를 때문에 스톰이 아주 제대로 들어가는가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는 허영무 선수가 전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면서 진짜 최고인데 예. 예, 보세요. 개인적인 반칙을 아래쪽으로 들어가고 새로 생산된 질럿됐다는 말도 있고 네. 그런데 망해. 역부족입니다. 이거 예. 힘이 안 돼요. 힘이 조합이 깨지질 않고 계속 필요한 유닛들이 속속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허영무 선수의 병력들이요. 운적이 살아온 서로입니다만 이게 여기까지 괜찮았는데 여기까지 예. 예. 살아있고 악한 살아있고 질럿만 계속 지금 달리기 위해서 들어오고 말이죠. 자, 입구 열고 있습니다. 현관문 열고 있어요.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르로 앞바닥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허영무 선수, 김구현 선수께 내가 먼저 고향으로 좀 더 고향 열차에 몸을 좀 시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 4상고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하이템플러. 하이템플러. 네. 악한까지 구하는 시체. 허영무 선수가 다시 떠나서 시작합니다. 2대1 허영무 경기 시간 약 18분 정도 되는 시간을 소요해서 허영무 선수가 이제 결승 한 경기만 남겨놓겠습니다.